2년차 초보 농사꾼 남편과 함께 텃밭을 돌보는 유정희 사장님. 뭐 80건 정도를 따. 그러면 이제 한 30건 정도는 김장을 하고 나머지는 이제 고추장 수업할 때도 쓰고. 남편과 한바탕 텃밭 일을 끝내고 난 후 유정희 사장님의 부캐가 드러나는데요. 유정희 사장님의 숨겨진 다른 모습은 과연 어떤 것일까요? 네, 점심 먹었는겨. 6월 말쯤 돼가지고 우리 집에 한 5명쯤 데리고 같이 들어올 수 있어요. 편한 시간을 얘한테 이야기 좀 해주면 내가 그 스케줄 짜가지고 알려주면 되거든. 그럽시다, 그러면. 네, 나중에 또 통화할게요. 고천 마실 유정희 사장님의 또 다른 부 캐릭터는 바로 식생활 체험장의 강사님입니다. 올바른 식생활에 대한 중요성을 널리 알려야겠다고 생각했다는데요. 밥이 곧 보약이라는 말이 있듯이 먹는 것부터 사람의 삶이 시작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체적으로 장이 서양 사람하고 틀리게 생겼잖아, 그죠? 그러나 우리는 야채도 많이 먹어야 되고 장도 발효식품이니까 유산균을 특별히 먹을 이유가 없고 그냥 장만 잘 먹어도 유산균이 자연적으로 생성이 되는데 요즘은 인위적으로 만드는 지금 유산균을 자꾸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 목표는 많은 사람들한테 먹이고 알리고 싶고 꼭 이거를 집에서 안 담그더라도 저희 같은 업체에 오면 장당국이 행사를 하면 자기 장독을 만들어 놓고 1년간 먹을 수 있으니 그런 방법들을 좀 보급을 하고 싶습니다. 고천 마실의 24시간 중 해가 떴을 때부터 질 때까지의 시간은 쉴 새 없이 흘러갑니다. 이번에는 장독대 사이에서 유정희 사장님을 찾을 수 있었는데요. 아, 이거는 올해 자맞는 장이에요. 장인데 이제 장을 딱 굳었죠, 햇빛에. 지금은 매주를 그냥 풀어놓은 상태예요. 우리가 이제 정월달에 담아서 50일이 지나서 이제 이 매주하고 간장하고 갈른 거잖아요. 가르고 나서 이제 간장은 끓여서 저 다른 독에 부어놓고 이거는 이제 매주를 칠해서 넣어놓은 상태예요, 이게. 그 지금은 이렇게 버실버실한데 2년쯤 지나면 이 찰기가 생기는 된장이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1년 동안은 이제 이 유리 뚜껑을 덮고 1년이 지나면 이제 장독 뚜껑을 덮습니다. 이제 햇빛을 그만 쬐여도 되기 때문에. 자연에서 난 재료에 유정희 사장님의 정성이 들어간 이것에 2년의 시간이 더해지면 우리가 아는 전통 된장이 된다고 합니다. 뭐 매일 할 때도 있고 시간이 날 때 그냥 둘러보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옆에 장독을 보시면요. 가에 지금 장독 가에 요 나와 있는 게 있죠, 이거. 이 장독은 흙이잖아요. 그 황토하고 모래하고 섞어서 구웠는 게 장독이잖아, 그죠? 그래서 숨을 쉬고 있는 거예요. 그 염분이 저렇게 배출되면서 이제 처음에 된장을 담았을 때 염도가 18도, 19도인데 이제 시간이 자꾸 가면 염도가 낮아지는 이유가 저렇게 소금을 배출해내는 거예요. 깨진 게 아니라 제가 숨을 쉬고 있다는 거. 옛날에는 막 우리 장 절대 열매 안 된다고 막 하잖아요. 근데 부정탄다고 그러지. 막 버선을 거꾸로 붙여놓고 이러잖아. 옛날에는 다른 양념이 없으니까 된장, 고추장, 간장 그게 최고의 부엌의 양념이었잖아요. 그런 어르신들은 이게 정말 집에 최고의 그 금기사항이 장독이잖아요. 뭐 아무나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고 이제 자꾸 열면 벌레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걸 못 열게 하고. 그렇다면 이 많은 장독대엔 갓 담은 전통장만 있는 걸까요? 장독 오븐에 새로 다 장하면서 손질을 해놓으니까 장 상태는 다 깨끗하고. 이거는 지금 작년에 담은 거예요. 지금 저건 올해 이제 담은 거고 이거는 작년에 담았는데 벌써 색깔이 이렇게 틀리잖아, 그죠? 네, 까매지. 위에는 까매. 햇빛은 이제 쏘이니까. 이거는 간장물이에요. 간장물을 많이 넣고 지대거든요. 그럼 이게 한 3년 정도는 굳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국물이 없으면 된장이 싹 굳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간장물을 많이 넣어놓은 상태라서. 매일 이렇게 장독들을 살피는 유정희 사장님. 숨은 잘 쉬고 있는지, 잘 숙성되고 있는지 느리지만 하루하루의 변화가 다르다고 합니다. 고추장. 10년이 넘은 고추장이에요. 보기는 춘장 같죠.
그건 누가 고추장이라면 있겠습니까? 그건 위장병이 났는데요. 그런다고 고추장 사갔어요, 이거. 장이라는 건 발효식품이잖아, 그죠? 그래서 저는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판매보다는 좀 알리고 싶은 마음, 또 그나마 내 세대가 좀 지켜 나가야 할 문화인 것 같아서 제가 지금 지키고 있는 겁니다. 아, 이 된장이 오래돼서 윗부분이 이래 말랐어요. 이게 지금 10년 되는 된장이거든요. 10년 된 된장이 이렇게 돼요. 드디어 공개되는 10년이 넘은 고천마실의 장독대. 장이 이렇게 되면 이 장을 못 먹는다고 다 버려보는 거라. 그녀가 10년 동안 매일매일 장독대를 살펴온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10년의 세월이 품은 장의 모습, 그리고 전통장에 숨겨진 비밀, 다음 편에서 공개됩니다.